내용은 일과 에너지 문제풀이 내용입니다. 일단 1번부터 25번까지 정답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보자. 1번 문제, A 학생이 그림 가처럼 질량 3kg의 물체를 2m 높이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렸대. 이렇게 들어 올렸어. 그러면 들어 올릴 때한 일의 양을 구할 거야. 그리고 B 학생은 나처럼 질량 2kg의 물체를 2m 높이까지 일정한 높이로 끌어 올렸대. 들어 올렸대. 일을 더 많이 하는 학생과 한 일의 양을 구하라 그랬다. 한 일의 양 어떻게 구해? 들어 올릴 때한 일의 양은, 무게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무게 곱하기 높이 구해보자. 질량으로 나와 있는데 중력 가속도 상수가 9.8이다 나와 있어. 그럼 가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9.8 곱하기 2가 될 거고, 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9.8 곱하기 2가 되니까 얘는 6 곱하기 9.8, 얘는 4 곱하기 9.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일을 더 많이 한 학생은 A가 될 거고, 얼마만큼 더 많이 했어? 자, 이 1에서 이 2를 빼면 돼. 그러면 69, 54, 58.8 줄될 거고, 얘는요, 49, 36, 39.2 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이거 빼면 얼마 나와? 19.6 줄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됐지? 자, 2번 문제. 과학에서 의미하는 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가만히 들고 서 있을 때한 일의 양은 0이다. 가만히 들고 서 있을 때 이동거리가 0이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은 0이다. 맞지? 칠판 지우개를 좌우로 움직여 칠판을 지우는 것은, 좌우로 움직여 칠판을 지우는 것은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한 거지.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일을 하는 경우 맞아. 마찰이 없는, 그러면 힘의 크기가 0이라는 얘기야.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 요거 중요해. 등속 직선 운동 해야 돼. 힘의 크기가 0인데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지만, 과학에서 의미하는 일을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 일의 양이 0인 경우가 되는 거야. 지구 주위를 등속 원운동하는 인공위성에 적용하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은 수직이므로 인공위성에 적용하는 힘이 한 일이 있는 경우다.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는 한 일의 양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거 알아야 되지. 자, 그러면은 일을 하는 경우 윤아랑 그리고 은경 한 일의 양이 0이다 라고 한 것이 답이 되겠네. 됐지? 자, 이제 3번. 그림과 같은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린 경우와 자유낙하한 경우다. 자, 같은 물체니까 질량이 같을 거고, 자, 같은 높이니까 높이도 같단 말이야. 그러면 들어올릴 때한 일의 양과 떨어지면서 한 일의 양이 어떻다? 같은 거지, 얘는. 그래서 기억, 들어올릴 때 중력에 대한 일을 한 것이다. 맞고요. 나에서 한 일의 양은 물체에 적용한 중력의 크기에 낙하 거리를 곱한 값이다. 맞지? 가 나에서 일의 양은 같다. 얘도 맞는 내용이야. 질량이 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개가 다 답이 되는 거알수 있겠네. 다음과 같이 민수는 질량이 5kg. 자, 질량이 5kg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물체를 1m 들어 올렸대. 그러면 들어 올렸으니까 중력에 대한 일이지. 뭐 해야 돼? 한 일의 양을 구할 때는 무게 곱하기 높이로 구하는 거였지. 자, 무게가 얼마? 5kg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민수는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 맞고요. 한 일의 양은 9.8 곱하기 5 곱하기 1이다. 맞지? 민수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물체의 중력의 크기와, 물체의 중력의 크기와 같다. 그치? 중력의 크기가 무게잖아. 그래서 중력의 크기와 같다. 맞아. 그래서 답이 기역, 니은, 디귿 다 되는 거알수 있겠네. 자, 5번. 그림은 질량 5kg의 물체를 2N의 힘으로 6m 이동시켰고요. 그리고 다시 5m 들어 올렸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이동 일의 양이, 그리고 들어 올릴 때에는 무게 곱하기 높이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야. 자,
이때 한 일의 양, 중력에 대한 일은 들어올릴 때니까 무게 곱하기 높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5 곱하기 9.8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 5 해서 구해주면 되고, 물체에 준 총량은, 자, 2 곱하기 6에서 12를 더해주면 되지, 여기에. 그래서 275줄은 아닌 것이 되겠네. 그치? 얼마가 나와야 돼? 257줄 이렇게 나와야 돼. 지면을 기준면으로 할때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니까 중력에 대한 일과 위치 에너지가 같아야 되지. 그래서 얘도 245줄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알수 있겠다. 자, 6번. 돌을 들어 올린 후 떨어뜨려 말뚝을 박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돌을 들어 올렸대. 그러면 중력에 대한 일을 했을 거고, 이 돌이 떨어지면서 말뚝에 다시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의 에너지가 돌에 일을 했지. 사람이 돌을 들어 올렸으니까 사람의 에너지가 돌에 일을 했고요. 돌에 일을 해주면 돌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치? 바닥에 있던 돌이 위로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지. 에너지가 증가했어. 일을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증가했단 말이야. 높은 곳에 돌은 받은 일만큼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고, 돌이 말뚝에 한 일의 양은 사람이 돌이 해준, 자, 사람이 돌에 일을 해줬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다시 일을 한 거지. 그래서 같다라고 해야 되겠지. 에너지를 가진 돌이 떨어져 말뚝을 받는 일을 하면 돌의 에너지가 감소한다. 돌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뭘 했다? 일을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알수 있어. 자, 7번. 보기의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관계지 단위가 같고요.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관계이다.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물체가 자유낙하한 거리가 같다면 운동 에너지가 같다. 자, 운동 에너지라고 했단 말이야. 운동 에너지. 자유낙하한 거리가 같으면 이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 앞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했단 말이야. 자유낙하한 거리가 같으면은 높이가 같다는 얘기지. 높이가 같으면은 어떻게 돼? 속력이 같을 거고요. 질량에 관계없이는 아니야. 그지? 속력이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속력이 같더라도 질량이 다르면 운동 에너지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질량에 관계없이 운동 에너지가 같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할수 있어야 돼. 자, 그다음 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킨 거리가 길수록, 자,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한 일의 양이잖아. 그러면 힘이 같더라도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킨 거리가 길면은 당연히 한 일의 양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가라가 답이 되는 거알수 있단 말이야. 됐지? 8번. 그림은 추가 낙하하면서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추의 질량과 낙하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를 측정했대. 그러면은 바로 실험 내용을 볼게. 자, 추의 질량은 그대로인데 낙하 높이가 얼마 돼? 두 배가 됐대. 그랬더니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가 두 배가 되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낙하 높이가 그대로인데 추의 질량이 두 배가 되니까 어떻게 돼?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가 두 배가 되더라 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는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를 에너지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실험 1이다. 그지?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가 제일 작은 것이 위치 에너지 값이 가장 작은 거다. 맞고, 실험 1, 3을 비교한대. 1하고 3을 비교한대. 뭐, 낙하 높이는 같은데 질량이 다른 거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비례하더라. 맞지? 질량이 두배 되었을 때 에너지가 두 배가 된다. 실험 2에서 추의 질량만 20kg으로 바꾼대. 실험 2에서. 그러면 질량이 10에서 20으로 두 배가 된 거지. 그러면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도 얼마? 두 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20cm일 것이다. 맞지? 실험 3에서 추의 낙하 높이만 100cm. 낙하 높이는 몇배 돼? 두 배가 된 거지. 그러면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도 두 배가 돼야 되니까 20cm가 될 것이다. 맞지? 실험 2와 3을 비교한대. 그럼 질량은 얼마가 된 거야? 질량은 두 배가 됐는데 높이는 2분의 1이 됐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높이가 높을수록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거 알수 없는 거지, 그지? 높이가 높다고 커지는 것은 알수 없다. 그러면 높이가 높을 때 커지면은 이동 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이거는 알수 없다. 그냥 질량과 높이의 곱의
비례한다라는 거알수 있다. 됐지? 9번. 질량이 5kg인 공 A와 공 B가 그림처럼 놓여 있대. 위치 에너지와 일에 대한 설명 물었지. 자, 공 A가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그럼 A가 지면으로 떨어진대. 그럼 높이 몇 미터? 7미터가 되겠지. 그러면 높이 곱하기 질량 곱하기 9.8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490줄은 아니네. 그치? 계산해보면 나올 거고. 교실 바닥을 기준으로 공 A가 갖는 위치 에너지 물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 어떻게 돼? 9.8 곱하기 질량 5kg 곱하기 바닥에서의 높이 7m 되니까 196줄이 될수 없습니다. 지면을 기준으로 공 A가 갖는 위치 에너지의 값, 지면을 기준으로 공 A가 갖는 위치 에너지의 값 물었다. 똑같은 거야. 그치? 9.8 곱하기 5 곱하기 7m 해주면 돼. 그러면 343줄 나올 거야. 공 B를 교실 바닥으로 올리기 위해서, 교실 바닥으로 올리기 위해서 5m 올려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9.8 곱하기 질량 5 곱하기 높이 5 하니까 245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이 디귿하고 리을 되는 거알수 있겠네. 자, 10번. 질량이 1kg인 화분, 나 선반에서, 화분을 나 선반에서 가 선반으로 올려놓았대. 나에서 가로 이렇게 들어서 올려놓은 거잖아. 높이 2m에 해당하는 거. 자, 기준면이 나일 때이 화분의 위치 에너지 어떻게 해? 높이가 2m 있으니까 9.8 곱하기 1 곱하기 높이 2 해서 19.6줄 나와야 되겠네. 기준면이 가일 때는 높이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0이 되어야 되지. 화분을 나에서 가로 들어올릴 때한 일의 양은 19.6줄이 될 거고, 기준면이 달라져도 화분이 가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기준면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변하지 않는다 아니고 기준면에 따라서 변한다. 이 화분을 달로 가져간다면 나에서 가로 들어오는데 더 많으냐? 달로 가져가면 중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9.8도 얼마? 6분의 1로 감소할 거야. 그래서 더 적은 일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알수 있겠다. 11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건물 옥상에 500g이다. 자, 우리는 그램 필요 없어. 뭐 해야 돼? 킬로그램으로 일단 봐야 된단 말이야. 0.5kg이다라는 거둘 거고요. 자, 기준면에 따른 공의 위치 에너지에 비 나와 있습니다. 질량이 같을 때 위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높이에 비례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준면에 따른, 자, 근데 이 P1은 A면을 기준면으로 했대. 그럼 높이 얼마? 2m 될 거고요. 그리고 이 P2는 지면을 기준으로 한대. 그럼 높이 얼마? 5m.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비는 2대 5다라는 거알수 있다. 그치? 자, 그다음 12번. 그림은 추가 낙하하면서 원형 나무 도막을 미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추의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지 않는 것은 물었습니다. 자, 추의 위치 에너지, 추의 질량,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하고 위치 에너지랑 한 일의 양이랑 같다라고 했다. 그치? 한 일의 양은 뭐?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위치 에너지는 힘, 이동거리에 비례할 건데, 이때 원형 나무 도막이 쇠, 봉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때 작용하는 힘 마찰력은 일정한 상태다라는 거. 자, 추의 높이에 위치 에너지 비례하고요. 추의 질량에 위치 에너지 비례합니다. 그리고 추가하는 일, 위치 에너지가 커질수록 하는 일이 많아질 거고,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비례할 거다. 근데 마찰력은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거.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알수 있겠네. 13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물었단 말이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자, 공사장의 향타기 같은 거, 어떤 거? 위에 쭉 끌어올렸다가 탁 해서 말뚝 박는 거야. 기둥을 박는 거.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 움직이는 배도 마찬가지로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지.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되는 답이 2번 되는 거알수 있겠다. 자, 그다음 14번 문제. 그림과 같이 추를 낙하시켜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실험을 한 결과, 추의 질량과 낙하 높이에 따른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가 다음 표와 같았대. 자, 마찬가지 아까 했던 내용이야. 추의 질량이 같을 때 높이가 얼마? 3배가 되니까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도 3배가 되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추의 질량이랑 높이랑 둘다 변한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추의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 맞고요. 낙하 높이에도 비례해. 실험 1에서 나무 도막이 받는 마찰력 물었지. 마찰력 어떻게 구해?
수의 9.8 곱하기 위치에너지 n이니까 9.8 곱하기 질량 10 곱하기 높이 0.5는 힘 마찰력 F 곱하기 이동거리 0.05다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 나온다? 마찰력이 98뉴턴이다라는 거 나오겠네. 맞아? 980뉴턴이지. 980뉴턴. 980뉴턴이다 나올 거고, 실험 2와 실험 4에서 낙하산의 위치 에너지는 같다. 실험 2와 실험 3에서 어떻게 돼?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같은 거잖아.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같은 거다. 맞지? 추의 질량이 30, 낙하 높이가 100이다. 그럼 1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질량은 몇? 3배 됐고, 높이는 얼마? 2배가 됐지. 그러면 총 위치 에너지는 몇배 돼? 6배가 되니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6배 되는 30cm.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질량과 높이의 곱에 비례하더라라는 거 알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15번. 운동하는 수레가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는 나무도막을 충돌하고 나무도막을 밀고 가는 그림에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를 9배 하는 방법. 그러면 이동거리를 9배 한다는 얘기는 뭐를 9배 해야 돼? 운동에너지를 몇 배? 9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운동에너지는 질량에는 비례하고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럼 질량을 몇배 해줘야 돼? 9배 해주거나 속력을 몇배 해주면 돼? 3배만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질량은 9배로 해야 되고 속력은 3배, 질량을 9배, 속력은 3배, 수레의 질량 3배, 속력도 3배 하면은 몇배 돼? 얘는 27배가 될 거야. 3배 하면은 200, 3, 8, 24, 243배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알수 있단 말이야. 그치? 16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바닥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4kg의 물체를 일정한 크기의 힘 20N을 가해서 X미터만큼 밀었다. 그러면 얘가 뭐다? 한 일의 양이잖아. 한 일의 양이 어떤 에너지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F 얼마? 20N 곱하기 이동거리 X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 4kg 곱하기 속력 10에 제곱한 거랑 같다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은 200이 나오니까 X 값 얼마 나온다? 10m 나온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네. 그치? 17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질량이 2kg 물체에 4mp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고요. 질량이 4kg 물체는 B보다 운동 에너지가 두 배래. 그러면 지금 질량이 두 배니까 속력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운동 에너지가 두 배가 되려면. 그래서 속력은 4m/s다라는 거알수 있다. 그래서 속력은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그래서 질량이 두배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두배될 거고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알면 되겠다. 그렇지? 18번 문제. 그림은 운동하는 수레가 책 속에 놓인 자와 충돌한 후 자의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실험은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수레의 질량과 속력을 각각 3배한대. 질량이 3배 되고 속력이 3배 되면 운동에너지는 얼마 돼? 3 곱하기 3의 제곱배만큼 될 거잖아. 그래서 얼마 돼? 27배가 될 거다.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몇 배가 된다? 27배가 되어야 된다. 됐지? 자, 19번. 그림과 같이 10m 높이에서 질량 2kg인 물체가 자유 낙하 운동을 했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10m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196줄이다. 어떻게 하면 돼? 9.8 곱하기 질량 얼마? 2 곱하기 높이 10 하니까 196줄 나올 겁니다. 3m 높이를 재할 때 운동 에너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야.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했다? 7m 감소한 거잖아.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7m 하면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58.8이 아니지. 그치? 얘는 위치 에너지가 58.8이지. 위치 에너지가 58.8이다. 3m 높이까지 낙하할 때 중력이 한 일의 양은 137.2줄이다. 맞지? 이거는 물체가 자유 낙하 운동하는 동안 운동에너지가 중력이 한 일로 모두 전환되었다. 자유낙하 운동은 운동에너지가 중력이 한일 아니고요. 위치에너지가 중력이 한 일로 모두 전환되었다라고 돼야 되겠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20번. 그림은 1초에 50타점을 찍는 시간 기록계다. 그럼 1초에 50타점인데
질량이 2kg이고요. 종이 테이프를 연결했대. 그러면 20cm를 이동했잖아. 그럼 이동 거리가 0.2m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간격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초에 50 타점이니까 10 타점이니까 얼마 걸렸다? 5분의 1초가 걸렸다라는 얘기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타점이니까 얼마 걸렸다? 10분의 1초가 걸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간격이 속력이라고 그랬어. A의 속력은 B의 속력이 얼마? 2분의 1배이다라고 돼야 되지. 맞아? AB의 속력은 일정한 운동이다. 간격이 일정하니까 AB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해. B의 운동 에너지는 술의 A의 운동 에너지의 4배이다. 속력이 몇 배이기 때문에, 속력이 2배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4배이다. 맞지? 술의 A의 운동 에너지 구해야 되겠지. A의 운동 에너지. 자,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0.2분의 이동 거리 0.2m니까 얼마 나와요? 1m per sec 나올 거고. 얘는 2m per sec 나오겠네. 속력 구했어. 그럼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니까 질량이 2kg이래. 그러면 얘는 몇 줄? 1줄 나올 거고. 얘는 4줄 나와야 되지.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21번. 자, 달리고 있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한다. 30km/h로 걸렸을 때 제동거리가 10이 됐대. 그러면 제동거리가 4배 됐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4배 됐다는 얘기고요. 그럼 당연히 속력이 몇배 됐다는 얘기야? 2배가 되었다는 얘기지. 자,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왜? 속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감소할 거야.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전 자동차의 속력이 빠를수록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길어질 거고, 제동거리가 40m인 경우 브레이크를 밟기 전 자동차의 속력은 얼마? 2배 되니까 60km/h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3개 된다. 됐지? 자, 22번.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댐에 저장된 물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 거고,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는 에너지 증가한다. 일을 받았으니까. 지면에서 1m 높이에 있는 질량 1kg의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해줘야 되지. 그래서 9.8줄 돼야 되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알수 있겠다. 23번. 그림은 움직이는 구슬을 나무도막에 충돌을 시켰대. 그리고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질량과 속력이 각각 2배가 되었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대? 질량 2배에, 그리고 속력 2의 제곱만큼 되니까 전체 몇배 된다? 8배가 되는 거지. 8배가 돼. 그럼 이동거리 몇배 된다? 8배가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단 말이야.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속력 2배 됐으니까 제곱해서 4배가 되었다라고 알면 되고요. 24번. 질량이 100g인 물체. 그러면 얘 우리 kg으로 고쳐주자라고 했단 말이야. 0.1kg. 그리고 물체가 40km/h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처음 것과 나중 것 비교만 하면 됩니다. 질량 몇배 됐다고요? 100g에서 200g이니까 질량은 2배 됐고, 속력은 몇배 됐다? 40km/h에서 20km/h로 2분의 1이 됐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다. 그치? 그럼 질량 2 곱하기 속력 제곱 4분의 1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얼마 돼? 2분의 1로 줄어들 거다라는 거. 그래서 1번 답이 됩니다. 자, 25번. 그림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AB 두 자동차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초에 20m 가니까 속력이 20m per sec 될 거고요. 1초에 10m 가니까 속력이 얼마 돼? 10m per sec 이렇게 될 거다. 자, A의 속력 얼마? 1, 2, 3, 4, 20m per sec 돼야 되지. 20. B는 36km를 이동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 속력이 10m per sec란 말이야. 그치? 그럼 1시간 동안 3600초 동안 얼마 이동해? 1초에 10m씩이니까 3600초니까 36,000m, 36km 이동을 하는 거네.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고, A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B의 2배이다. 속력이 2배니까 운동 에너지 몇배 돼? 4배이다라고 돼야 되겠지.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로 나타내면 기울기는 A가 B보다 더 크다. 속력이 더 빠르니까 A가 B보다 기울기가 크다. 맞지?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리을 되는 거알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 해설을 했다.
자, 해설 보고 난 다음에도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가지고 와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해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